안녕하세요 여러분. 눈꽃 방금 떼고 나온 제니포입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나 진짜 여름 너무너무 싫어. 이미 내 모공 발끝까지 늘어나 있잖아. 에어컨 바람 또 포기도 못하니까 이게 또 밖에서는 덥고 안에서는 시원하고 진짜 피부 컨디션이 너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저 여름에 은근히 피부 컨디션 너무 안 좋아진다고. 여름엔 그래서 화장이 더 안 돼. 제가 진짜 화장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좀 여름에는 약간 노화도 더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나 진짜 여름 싫잖아. 제가 오늘 메이크업으로 좀 10살 정도 10살은 좀 그런가? 5살 정도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너 패드는 스킨푸드의 판토테닉 워터 파슬리 클리어 패드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진짜 깔끔하게 피부결 정리도 해주고 너무 시원해. 한 장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토너 팩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토너 패드입니다. 너무너무 시원해요. 이 위에다가 이제 이런 수분 세럼 같은 거 올려주시면 극락이 어디 없다. 이렇게 해놓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있어도 피부 컨디션 싹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토너 팩 살짝만 피부 속 수분 챙겨주고 살짝만 해줄게요. 이렇게 3분에서 5분 정도 지났을 때 닦아주면서 피부결 정리도 싹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속건조 해결했고 피부결 정리도 했는데 여기서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아이템 나오시면 되고요. 요거는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저 이 라인 너무 잘 쓰죠? 스킨푸드 미나리 라인은 여름에 쓰기 좋거든요. 일단 요 로션 제형에 유수분 밸런스 케어해주는 에센스로 땀 흘리고 밖에서 더워가지고 햇빛 맞고 이래서 지친 개복치 피부를 얘로 이렇게 살짝 달래줍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해야 되니까 최대한 흡수시켜주세요. 이 단계에서 스펀지 사용하셔가지고 두들두들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무거운 크림 같은 거 오늘은 생략하고 외부 자극으로 푸석푸석해지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잔뜩 받은 우리의 늘어진 요 피부를 케어해주는 밑작업 바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이거는 바이오던스의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예요. 어머 이거 팩이 거의 거울 같아. 사생활 노출 이거. 네 암튼 이거 콜라겐 마스크예요. 이거 지금 이 단계에서 꼭 사용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마스크라고요. 피부 위에 너무 많이 발라도 이 여름엔 화알못들이 화장할 때 화장뜨기 너무 쉽고 또 지속력 있는 쿠션이나 파데가 아무래도 좀 제형 때문에 밀리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방에 아주 효율적으로 피부 3중 케어 해줄 겁니다. 바로 이 마스크팩으로요. 이게 바로 그 3중 케어 가능한 마스크거든요. 여러분 이게 시트 마스크가 아니에요. 부직포호 마스크가 아닙니다. 얘가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겔 제형의 마스크예요. 아주 탱글탱글 탱탱해하죠. 갑오징어 회 같아. 어우 초장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이게 시트 마스크가 아니고 무려 34g의 유효 성분 에센스를 그대로 굳혀서 만든 겔 마스크래요. 미쳤지? 탱글거리는 거 봐. 이 탱글탱글 거리는 게 다 에센스라니까요. 이게 에센스를 굳혀서 이렇게 만들었대. 너무 신기하죠? 수분이랑 모공이랑 탄력 케어 거의 3중 케어가 한 방에 가능한 앰플 한 병을 그대로 굳혀서 이렇게 만든 거래요. 하나씩 올려볼게요. 에센스 막 묻어있는 거 봐봐. 이게 이렇게 딱 올리면 시원하다? 살짝 쿨링 효과가 느껴져요. 이렇게 화한 느낌 전혀 아니고 그냥 진짜 시원해. 그래서 여름같이 피부열 잘 올라오는 이 시기에 딱이죠? 이 탱글탱글한 팩이 그냥 촥 달라붙는 거 봐. 밀착력도 진짜 좋아요. 아침에 우리 다 부어있잖아요. 다 우동되어 있잖아요. 그때 요거 붙이고 아침에 할 일 하시다가 3, 4시간 정도 있으면 붓기가 싹 빠지더라고요. 암튼 이렇게 마스크팩을 다 올렸어요. 어머 탱글탱글한 거 봐. 이렇게 눈에 원래 붙어있던 부분은 팔자주름 이런 데다가 한번 싹 껴주면 됩니다. 진짜 좋아. 탱탱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마스크팩 올려놓고 있으면 이 마스크팩이 여러분 투명하게 변할 거다? 너무 신기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피부가 이 유효성분 덩어리를 천천히 촘촘하게 흡수하면서 얘가 투명하게 변하는 거거든요? 변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째 붙였거든요? 거의 투명해진 거 보세요. 요 이마는 완전히 투명해졌어. 제가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이마에 열이 엄청 나오나 봐. 어머 뜨거워. 팩이 온도에 반응해서 그런지 이게 여기 이마가 진짜 투명해졌다. 한 30분? 30분만 더 붙여볼까? 아예 투명해져 버리게. 제가 30분 더 있다가 올게요. 제가 이렇게 30분을 더 붙이고 왔는데 어때? 완전 투명해졌죠 여러분? 약간 조금만 더 우기면은 박진영 씨 비닐옷 입은 것 마냥 아주 그냥 투명해졌어요. 진짜 나 지금 마스크 붙인지도 모르겠어. 사람들이 이거 다 흡수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빼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봐요. 콜라겐 좀 먹었다고 쫀쫀해 보이는 거 보이세요? 광 보여? 미쳤다. 마스크 뗀 직후 피부거든요? 미쳤다 내 피부. 피부 속부터 이 쫀쫀함이 탁 차오르면서 육안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보이시죠? 이 탱글탱글해진 거.
이 팩이 초저분자 콜라겐이랑 저분자 히알루론산 그 두 개를 다 담아낸 마스크라서 그런지 피부에 팩을 올려놓는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분들이 다 이렇게 피부에 촘촘히 들어가잖아요. 아주 깊숙이 침투를 하는 팩이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1회 사용만에 바로 이렇게 그냥 피부가 탱글탱글해 보이는 이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마스크가 그래서 그런지 와 효과 장난 아니죠. 피부의 질감 자체가 아예 달라진다니까?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더워서 모공 축축 처지고 피부 축축 처지고 이 날씨에 피부 컨디션 난리 나잖아요. 빨리 이렇게 케어해줘야 돼요 여러분. 피부 노화 최대한 막아야지. 이제 여기서 쫀쫀해진 피부 상태로 이제 베이스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미스트 한 번만 뿌릴게요. 어머 말하면서 미스트 뿌려서 미스트가 막 입에 들어가. 너무 맛있다. 맛있어. 자 바이오던스의 베이스 트리오 사용해보도록 할 건데 요 삼총사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메이크업을 가벼우면서 쫀쫀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름에 막 땀나다 보니까 피지 산유국 되잖아요. 그래서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간 파운데이션이나 뭐 쿠션 같은 거 파우더 같은 거 막 덕지덕지 바르다 보면 이게 제품들이 모공 속에 막 섞이긴 하잖아. 그래서 피부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평소에도 메이크업이 잘 안 받는 피부로 변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피부 컨디션이 자꾸 나빠지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너무 꾸미지 않아도 되는 날엔 가벼운 메이크업 즐겨 하시잖아요. 아, 은근히 여름에 더 파데프리 하거든요. 피부가 숨 쉴 수 있게 선크림이나 스킨케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가벼운 베이스 제품들로 피부가 좀 쉬는 날을 만들어줘요 저는. 근데 얘네 이 바이오던스 삼총사가 딱 그런 애들이에요. 스킨케어 성분 싹 들어간 완벽 스킨케어 베이스 삼총사거든요. 일단 얘는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4개가 돼있는 스킨베리어 선세이프고요. 얘는 좀 수분감을 줄 수 있는 톤업 베이스. 그리고 얘는 스킨 올데이 커버밤이라고 스킨케어링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가벼운 BB 같은 느낌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얘네 셋 다 피부에 유해한 성분 하나도 없다? 내가 성분 뒤져보니까? 그리고 모공 개선 효과가 있다는데 그게 임상 완료까지 된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던스는 내 모공이랑 이 탄력의 진심인 브랜드인 거야. 아무튼 얘네로 내 피부지만 더 매끄럽고 약간 화사한 그런 피부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크림 사용할 건데 이건 스킨베리어 선세이프고요. 얘가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보들보들 발리는데 엄청 쫀쫀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쫀쫀하게 발리는 거 한번 보세요. 손으로 그냥 막 바르는데 피부 딱 쫀쫀하게 잡아주거든요. 이건 발라봐야 이 느낌을 알아요. 피부가 약간 오늘따라 축축 늘어져 있는 느낌이다? 그러면 이 선크림 바르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잡히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질감이 진짜 부드럽게 발리는데 엄청 쫀쫀해요. 제형이 진짜 신기해. 그리고 얘가 또 무기자차거든. 개복치 피부들한테 무기자차 선크림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쉴드 쳐줬다면 스킨글로우 톤업 부스터랑 스킨 올데이 커버밤 이거 두 개 사용할 건데요. 따로따로 사용해도 되지만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얘가 일단 톤업 부스터인데 살짝 핑크빛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선크림보다는 조금 더 수분감 넘치고 약간 더 스킨케어 제품들처럼 가볍게 발리는 제형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스킨 올데이 커버밤인데 딱 비비 컬러 색깔이죠. 사람마다 피부톤이 다르니까 그 피부톤에 맞춰서 아주 자연스럽고 예쁘게 발색되는 맑은 커버밤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사용해도 되지만 톤업 부스터랑 커버밤 같이 섞어서 발라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섞어서 발라주면 톤업도 챙기고 커버도 챙기는 그런 느낌? 얇게 한번 올리고 스펀지로 찹찹찹찹찹찹 매겨줄게요 여러분. 우리 아까 스킨케어 잘해줬잖아요. 스킨케어 잘해줘가지고 피부결이 쫀쫀하게 잡혔는데 그거를 막 검은 메이크업으로 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막 매트하게 파우더 잡아버리면 사실 진짜 좀 피부 늙어 보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광나게 쫀쫀하게 잡아주면 피부가 어려 보인다고. 여기다가 커버력이 좀 더 필요한 분들은 커버 반만 사용해서 커버해주고 싶은 부위에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면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텁텁해지지 않아, 피부병. 이게 막상 바르잖아요? 이렇게 해도 찍히지 않아. 제 피부가 좋은 거야? 아니면 뭘 바른 거야?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 하실 수 있어요. 베이스는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할게요. 나 피부 미쳤다, 오늘. 자, 피부 표현 이렇게 끝냈는데 우리 미우들 중에 예를 들어 눈밑 꺼진 게 너무 스트레스다 이러신 분들은 아까 커버밤 이용해서 눈밑 부분에 레이어링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트러블 흉터나 기미 같은 것들은 또 깔끔하게 가려줘야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을. 더샘의 커버 퍼펙션 틱 컨실러 사용할 거고 그냥 이런 여드름들 있죠? 눈에 또렷하게 보이는 애들이랑 기미 같은 거. 요 단계에서 살짝 저는 눈 밑에 다크서클 심한 부분만 이렇게 커버를 할게요.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건데요.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20대 초반 말고 그 후 이유들 우리가 이제 음주함, 여러 유흥 생활들과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 회사가 나한테 주는 좌절감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바이브가 이 눈빛에서 나오잖아요. 약간 눈이 칙칙해진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정리 안 하고 메이크업을 그냥 하면 어우 아이 메이크업이 그렇게 더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미우들도 알겠지만 눈 밑 그림자 다 지워버리고 그 위에 다시 제 세상을 펼치거든요. 컬러 아이 프라이머 사용해서 지속력도 챙겨가고 화사하게 눈을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빈드 서울의 잉크 아이쉐이드 프라이머 페일 코랄이에요. 눈두덩이에 딱 찍고 특수한 컬러를 쫙쫙쫙 펴발라주세요. 꺼진 눈두덩이가 살아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거든요. 이렇게 오른쪽 눈이랑 비교해보시면 화사하게 잡히죠. 그리고 모브 컬러의 립 펜슬로 저는 애교살 라인을 살짝 터치해줄 건데 이 립 라이너 펜슬이 딱 애교살 라인을 그려주기 좋아요. 이거 클립스의 모브미에요. 이 모브 컬러 립 펜슬로 이렇게 딱 애교살 라인 그어주면은 브라운 컬러로 그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생기 있는 느낌? 자, 이제 아이 팔레트 사용해줄 건데 에크멀의 오버클래식 아이 팔레트 1호 로프트키 에어입니다. 또 어디다 쓸까요? 또 팔레트 형체를 못 알아보겠어요. 찐템이란 소리죠. 컬러는 좀 샴페인? 하이라이터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컬러였어요. 데일리 음영을 깔아줄 수 있는 팔레트라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눈매를 살려보려고 이 팔레트 가지고 왔습니다.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음영을 깔게요. 이 컬러 위주로 넓게 깔아줄게요. 컬러가 나름 화사해가지고 넓게 깔아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눈 언더 애교살 라인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컨실러 펜슬도 한번 사용할게요. 우리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디어에이 컨실러 펜슬인데 요거는 핑크 튤립 컬러예요. 요거를 눈 밑 애교살 라인에 쭉 한번 그어주면서 그리고 그대로 아까 그 컬러를 눈 밑 애교살 언더에 슉 전체적으로 깔아주세요. 이 삼각존 부분의 음영은 눈을 밑으로 처지게 한다는 느낌으로 끌어내리면서 넓게 그리고 이제 요 컬러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에 음영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보이기 위해서는 눈 뒤쪽에 음영을 강조하는 것보다 쌍꺼풀 라인에 전체적으로 음영감을 주면서 음영을 살짝 위로 퍼뜨리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서 눈의 제일 끝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음영을 밑으로 살짝 각도를 아래로 내려서 쭉쭉쭉 당겨요. 눈 길이 연장하면서 애기공주님 음영을 만들면서 삼각존도 감싸기. 이랑 확실히 다르죠? 자, 이제 아이라이너 그려줄 건데요. 물론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지만 아무래도 눈매를 탁 잡아주기 위해서는 조금 선명한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드버리 블랙 라이너 아이라이너 사용할 거고 딱 요 라인감만 줄게요. 점막에 그 눈끝은 메꾸지 않을게요. 아이라이너 그렸으면 이제 요 제일 진한 컬러 팔레트 속에 요 컬러 사용해서 제일 좁은 눈 점막 가까운 영역에 음영감을 샥 줍니다. 좀 더 또렷한 느낌으로 눈매를 잡아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느낌 아시죠? 애기공주님 느낌으로 약간 처지게 각도를 밑으로 내려서 슉슉슉슉슉 눈매가 좀 동그랗게 보이도록. 자, 이제 이렇게 음영 다 넣었으면은 펄감 추가해 볼게요. 가운데다가 콩콩콩 찍고 이래야지 눈두덩이가 안 꺼져 보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 눈 애교살에다가 스쿨포스쿨의 클래시 휘그 컬러 사용해서 붉은기를 조금만 추가할게요. 너무 진해서는 안 돼요, 이 붉은기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펄땡이를 눈 애교살에 공공 밑부분부터 브러쉬를 굴려서 슉 발라줍니다. 그러면 애교살이 샥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뷰러를 꼼꼼히 할게요. 속눈썹도 좀 총총총총 올려줘야지 우리 메이크업이 훨씬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검정색 가짜 속눈썹을 붙일 거니까 에뛰드하우스의 그레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은은하게 제 속눈썹 먼저 컬링을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 컬링을 열심히 해봐도 티도 안 나는 제 속눈썹에다가 어떻게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티도 안 나, 씨. 자, 이렇게 눈에 마스카라를 해놓고 코링코 톡톡하라 필터 속눈썹 붙여줄게요. 11mm고요. 요거를 쫌쫌따리 5가닥 띄엄띄엄 붙여주면은 훨씬 눈이 동그란 모양으로 눈을 귀엽게 연출할 수 있단 말이죠. 눈이 그리고 딱 또렷해집니다.
자, 이렇게 속눈썹 다 붙였으면 팔레트에 제일 진한 컬러 그리고 요 컬러 두 음영 컬러 섞어서 얇은 브러쉬 갖다가 속눈썹 라인에 음영을 쩝쩝쩝쩝 얇게 주고 일자로 탁탁 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트임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언더 속눈썹 코링코에 7, 8mm 5, 6mm보다 좀 더 야들야들한 느낌의 속눈썹이라 이걸 붙여줘야지 땡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아. 톡톡 튀는 느낌보다는 7mm 요 놈들을 쫌쫌따리 언더 속눈썹으로 붙여줄게요. 4, 5가닥 간격 두고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약간 핑크 브라운 컬러의 펜라이너로 눈꼬리만 샥 그려줄게요. 왜 핑크 브라운을 사용했냐면 핑크 브라운을 사용해야지 붉은기가 가미되어 있으면서 또 선명하고 또렷해 보이면서 어려 보이는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허니 브라운이니? 어머, 죄송해요 여러분. 핑크 브라운은 이겁니다. 요 컬러예요. 아무튼 요걸로 뒷꼬리를 싹 내려주는 거예요. 올리지도 말고 막 과도하게 내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눈매 따라서 그냥 슉 빼주세요. 자, 여러분 아이라이너도 끝났고 눈 화장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블러셔랑 뭐 이것저것 들어가 봅시다. 블러셔는 샹테카이 블러셔 가져왔어요. 이거 샹테카이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얘는 바이브런트 컬러고 뺨하리에 올라오는 그 자연스러운 홍조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해서 구매를 했고요. 보통 우리가 어려 보이려면 코 밑으로 블러셔가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쓸 때 볼록하고 나오는 부분 공략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블러셔가 되게 촉촉하고 얼굴에 스며들듯이 발려가지고 예쁘게 발리네요. 이 얼굴 위에다가 연보라 컬러 블러셔 사용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혈색을 잘 살려주면서 볼륨이 차올라 보이는 효과를 주거든요. 나비 좀 모공 살짝 잡으면서 리퀴드 블러셔 바른 거를 싹 감싸주는 거예요. 싹 감싸. 자, 이제 번들번들한 광만 살짝 커팅을 해줄게요. 에스파의 프레쉬 세팅 파우더. 얼굴에 광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만 요 투명 파우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지 이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그나마 좀 견뎌주거든요.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코 쉐딩 필수잖아요. 우리 코 유분 잡았으니까 코 쉐딩 해야죠. 이거 정샘물의 쉐딩 팔레트 신상인데 꽤 쓰기 넓고 편하더라고요. 요런 브러쉬 하나 준비해주세요. 사선 커팅되어 있는? 너무 코벽 세게 쉐딩이 되어 있어도 발음이 왜 이렇게 된 발음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쉐딩을 좀 세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코끝 꼭 커팅하기. 여기가 이제 딱 짧아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잘 커팅해주면. 이거는 연보랏빛을 띄고 있는 파우더예요. 유분 잡는 파우더인데 화사하게 세팅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 제가 T존이 좀 강해서 이 부분만 살짝 밝혀주고 코 쉐딩을 그대로 이어갈게요. 자, 그러면 요 팔레트에 요 컬러를 좀 사용을 해볼게요. 요 컬러 사용해서 코끝 여기에 그리고 일자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간 요 정도에서 했다가 여기 커팅. 컬러가 막 번쩍번쩍하지 않고 이렇게 은은하게 예쁘게 하이라이팅 해주기 너무 좋은 컬러라 제가 꼭 사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눈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성형수술 중에 눈썹 거상 아시나요? 거상도 하는 마당에 너무 눈썹을 막 내 눈과 가까이 너무 친구처럼 이렇게 가까이 두시면은 노안이나 아니면 좀 남성적인 느낌을 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썹을 내 눈 라인과 동떨어지게 견우와 직녀마냥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내 눈두덩이 요 사이가 좁았던 분들은 여기 밑에를 살짝 컨실러 해주고 눈썹을 그리셔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살짝 톤을 제 머리톤보다 좀 밝고 은은하게 그려줄게요. 자, 눈썹 그리고 이제 립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립은 쉐딩으로 먼저 여기를 흘려주셔야 돼요. 입술이 엄마가 조용히 할 때 이럴 때처럼 올라가야 해요. 여기에 쉐딩 라인을 싹 넣는 거예요. 입꼬리랑 아까 사용한 립 펜슬로 립 라인을 좀 딸게요. 이렇게 립 라인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브러쉬로 블렌딩을 합니다. 이게 블렌딩 안 해주면 더 촌스러워지고 립 라인 선명할수록 무슨 80년대 메이크업 같으니까 풀어주셔야 돼요. 귀찮다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삐아의 신성 틴트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입술에 착 물드는 글로시 틴트더라고요. 이거 2호예요. 완전 입술에 그냥 스며들어버려. 그리고 데이지크 저번에 새로 나왔던 프루티 립잼 그거의 리치잼 컬러를 사용할게요. 근데 이게 은근히 색깔이 이렇게 발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플럼 모브 컬러라 오늘 메이크업에 싹 어우러질 것 같아.
짠! 이렇게 해서 제 메이크업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약간 저 5년 정도는 어려졌나요? 네, 조금이라도 어려 보였으면 저는 이 메이크업 정말 성공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미우들도 이번 여름에 좀 가볍게 그리고 은은하고 피부가 편안해 보이는 메이크업으로 여름 동안 메이크업 즐겨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 메이크업에서 우리 미우들이 너무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걸정신제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미우들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저 이렇게 또 양질의 꿀팁 겁나게 많은 메이크업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